네, 자, 물맛이 달라지면 주식 맛이 달라진다. 렌탈 업계의 고성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또 갑자기 렌탈 업계예요? 네. 물 렌탈? 아, 예. 일단 오늘은 몇 분 빠르네요, 좀. 시간이. 네, 앞서. 왜냐면 예, 오늘 너무 중요한 앞서. 날이라서 전문가님들 얘기 많이 들으려고 서두르고 랭커님이 어제 잠 못 주무셔서 정신이 없을 거라고 방금 그러셔서 물 한 잔 제대로 먹고 정신 차리시라고 방금 준비했어요. 저 물 먹이시는 겁니까? 아, 근데 물 먹인다는 게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기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물 먹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 다르죠. 정말 목말라서 네. 내가 딱 한 뼘만 더 가면은 달리기를 이길 것 같은데 물 먹고 싶다. 근데 옆에 딱 물을 줘요. 맞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물 먹인다. 네, 냉수 네, 먹고 우리나라 말은 중의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네. 어느 사람이 하느냐, 어느 시점에 하느냐, 어느 상황에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네, 갔어요. 제가 나쁘게 할 일 없잖아요. 아, 앵커님을. 네.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렌탈 업계가 아 저도 솔직히 아 코웨이를 신경 그러니까 코웨이가 우리나라 시장에 있다는 건 아는데. 저도 있다는 건 아시죠? 아시는 분 계시죠? 이게 광고 때문에 저는 있다는 건 아는데 됐어요. 관심을 갖기가 이게 아유 관심이 너무 주가 흥 움직임이 거북이 같이 더디고 아. 이 몇 년째 움직이질 않는데 이거를 아, 우리가 제일 좀 꺼려 있는 그런 주식이죠. 근데 이게 과연 네. 이렇게 움직인 거를 그 코웨이가 한 달에 20%가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은 종목이에요. 이게 20%가 움직인 달이 이게 10년을 봐도 잘 없는데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랜만에 20%가 나와서 과연 네. 코웨이를 지금 이미 20%가 올랐는데 이거를 하는 게 그럴까 아니야. 자꾸 의심이 가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평상시에 항상 이제 막 느리고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막 빠르게 막 갑자기 춤을 추고 이러면 좀 뭐야 쟤 오늘 하루만 정신이 나갔나 보다. 내일도 네. 춤을 추겠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일단 뭔가 변화는 되게 큰 게 있어요. 이 코웨이가 예전에 성장을 할 때 네.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 자체가 없었을 때예요. 그때는. 이 코디라는 것도 없었고 코디 만나보셨어요? 코디? 아, 코디. 네. 방송국에서 만나보셨죠? 코디. 아, 그 코디 말고. 네. 집에서 코디 만나보셨어요? 사업하시는, 네. 코디 분들이 오시는데 이게 좋은 게 코웨이가 처음에는 그쵸? 엄청 그걸 하고 다녔어요. 네. 이게 방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문을 막 두들기고. 무슨 막 그 이상한 종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열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코웨이가 그거를 아니에요. 아 그 완전 초창기 그거를 막 두들겨 다니면서 그걸 뚫은 거야. 전국을 뚫은 거예요. 전국을 뚫어놓은 다음에 이제는 코디를 파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이제 아주머니들이 마음이 풀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수기를 한 대 놓으니까 갑자기 정수기를 이제 필터를 갈아주러 와서 팜플렛 한 장 줘요. 이번에 저희가 이 매트리스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 쉬운, 그러니까 네. 한번 깨면 쉬워지는 거예요. 한번 네. 깨면. 네. 한번 깨면 그걸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거기다 얹힌 거예요. 계속 그 유통망을 갖춘 상태에 얹히니까 그때는 성장을 엄청 했죠. 근데 이게 렌털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이르고 이게 잘 된다고 하니까 다 뛰어드니까 경쟁이 심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힘들어졌는데 이번에 갑자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이게 어디서 뚫렸냐면 해외에서 뚫렸어요. 이 코웨이가 이미 그 2005년도 좀 이게 자막이 뒤죽박죽일 수 있어요. 2005년도에 태국의 방콕, 2006년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법인을 설립했는데 이게 15년 만에 터졌어요. 이 마치 풀무원을 보는 듯해요. 풀무원이 미국, 중국에 진출을 오래전에 해놓고 계속 10년간 적자하다가 갑자기 영업을 흑자를 내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큰 반응을 보였거든요. 코웨이도 이게 지금 왜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도움도 받았고요. 제가 추측해 볼까요? 네. 저는 코웨이 하면 그 BTS밖에 안 떠올라요. 아, 와, BTS가 광고를 찍었구나. 그거는 장점이나 단점일 수가 있는데 그 휠라도 그러고 지금 BTS 모델로 한 게 BTS 모델료 많이 줬을 거예요, 지금. 거의 최고로 아마 이명웅 씨랑. P와 Q가 있지만 저희가 비용을 많이 들었지만 그만큼 매출을. 그 이상을 내면 되는데. 저 같은 애까지도 이 BTS 코웨이를 그러니까 지금 BTS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코웨이 하시고 임영웅 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혼아이스 하세요. 아니면 뭐 정말 그렇군요. 좋으면 이율 배반적으로 크로스로 하셔도 좋은데 그렇군요. 정수기 업체가 그렇게 대단한 모델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실적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코웨이가 미국하고 말레이시아에서 터졌더라고요. 근데 그 말레이시아는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비슷해요. 그래서 코디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거부감이 별로 없었고 말레이시아는 물속에 석회질이 많대요.
거기다가 수도관이 노후화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해가지고 수돗물에서 다 녹물 나고 막 이런 거예요 거기서. 그 내시경으로 보면 그 되게 더럽잖아요 수도관. 그래서 이 정수기가 반드시 깨기가 되게 쉬운 곳이었는데 일단 코웨이가 여기서 완전히 국민 정수기로 자리를 잡아버렸고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은 좀 특이한데 미국이 그 코로나19 사태 터지고 그 호주에서 호주의 홀원원인가 그 무슨 대형마트 있거든요. 거기서 여자 세 명이서 머리끄댕이 잡고 돌면서 팽이처럼 싸우는 영상 보셨어요? 아니요. 한 명이 앵커님 몸집에 3배 돼요. 한 명당. 한 명당 앵커님 몸집이 3명 되는 사람이 붙어가지고 이게 돌고 있어요. 근데 남자인 저도 무섭겠더라고요. 거기 왜요? 물방개처럼 돌고 있는데 옆에 주변에 있는 그 휴지가 있잖아요. 네. 다 날아가 있어요. 매대에. 휴지 갖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휴지가 서양 사람들에게는 위생의 어떤 대명사. 네. 그러니까 그쪽은 비데가 발달되지 않았어요. 아, 네. 우리가 막 아메리칸 스탠다드 막 들어오니까 비데가 발달된 거죠. 비데가 없어요. 원래. 미국은 비데가 있는데 비데가 성능이 굉장히 떨어져. 비데에 사용 그러니까 물어봐요. 비데 사용하시는지 안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데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세정 능력이 좋아요. 네. 그래서 그 휴지 사재기가 벌어져서 호주 여자들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재기가 벌어진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를 봤더니 아시아에서는 비데를 쓰고 있네 이래가지고 미국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또 코웨이가 비데가 잘 됐어요. 아 미국에서 매출이 대박 난 게 비데도 잘 됐고 잘 공기청정기도. 공기청정기 또 산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야 근데 우리나라 코웨이 제품이 미국에서 요런 약간 도움이 있었어요. 와. 근데 결론만 내보면 일단 코웨이는 약간 저는 지표로만 삼고 싶다. 네. 코웨이를 직접 투자하기는 좀 싫다. 직접 저는.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아, 너무 좀 뭔가 답답하고 이게 그렇잖아요. 10년을 답답한 사람이 갑자기 올랐다고. 뒤늦은 나이에 개몽을 해서 그 체질이 바뀔까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일단 어쨌든 코웨이가 터뜨렸기 때문에 코웨이가 우리 맏형이고 제일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자 일단 정수기 점유율 말씀드리면 코웨이가 단독 1등이고 옛날에 청혼아이스가 2등이었어요. 막 열심히 치고 올라왔는데 계속 코웨이한테 뒤지고 완전 떨어졌어요. 그 뒤에 치고 올라온 게 이제 SK매직, LG전자, SK매직. 아, 네네. 그다음 쿠쿠홈시스, 청혼아이스는 쿠쿠홈시스에도 밀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명웅 씨를 모델을 써서 막 또 올라오려고 하고 있죠. 근데 LG전자가 대기업이잖아요, 여기서 가장. 그래서 약간 중소, 중견기업들이 보는 눈초리가 안 좋긴 해요. LG전자가 갑자기 계정수를 빡, 렌탈 계정수가 엄청 많다고 발표를 했는데 중견기업이 보기에는 LG전자가 느닷없이 갑자기 땅에서 저기 땅 파서 나왔나? 보니까 LG전자는 냉장고를 많이 파는데 디오스. 냉장고에 얼음 정수기가 탑재되어 나와요. 아, 그걸 가지고? 그것도 어쨌든 렌탈? 코디 같은 사람이 와서 저기 관리를 해주니까 이걸 렌탈 계정에 포함하지 않았나 하는 중견 기업들의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 예, 이게 있다. 근데 어쨌든 SK매직하고 이익권을 형성하면서 지금 코웨이를 추격하고 있다. 근데 이제 해외 사업에서는 코웨이가 완전 단독 1등이고 이제 쿠쿠홈시스로 갈게요. 쿠쿠홈시스가 우리나라에서는 4위 정도인데 미국 말레이시아에서는 코웨이 다음 가는. 맞아요. 자, 여기에서 왜 그랬냐? 쿠쿠홈시스는 자, 보세요. 코웨이의 대표가 코디 시스템이에요. 코디. 코디가 있어요. 코디. 근데 쿠쿠홈시스는 자가관리형 정수기가 대표작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앤아웃 기술이라고 물이 통하는 관로 그리고 물이 나오는 외부 코크까지 깨끗하게 살균해주는데 그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원터치 필터 교체 시스템이라고 코디 같은 사람이 방문 안 해도 내가 교체해도 돼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코웨이 다음으로 지금 가는 게 왜 그러냐면 미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코디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데 없고요. 오토바이나 경차 타고 다니시는데 다리 뿌개지세요. 미국에서 다니면 이게 그리고 미국은 맞구나. 사생활 그게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예요. 그 코디 같은 사람들 들어와서 하는 걸 안 좋아해. 네. 그래서 이게 뜬 거예요 지금 인앤아웃 기술 원터치 필터로 자기가 교체하는 거. 쿠쿠홈시스가. 네. 그래서 거기다 인건비가 절감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게 먹히고 있는 거고 틈새를 대신에 잘 노렸네요. 대신에 우리가 좀 그런 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란 나라와 호주란 나라는 한인 사회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기에 공략하는 거는 다 한인 사회예요. 일단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맨날 LA 백날 10년 살아봐야 거기 한인 타운에 있으면은 한국 맞춤법만 더 잘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한인 사회를 통해서 지금 초반에 좀 강한 거를 이게 계속 막 급격하게 올라갈 거라고 너무 그걸 예대하는 것도 안 좋은 게 이제 한인 사회가 어느 정도 차고 나면 그쵸. 이제 그 프라이버시가 강한 미국. 현지인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초반에는
거리, 땅덩어리가 넓고 집 거리가 넓고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기 때문에 코디 같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지금 쿠코홈시스의 이런 기술이 먹힐 수가 있다. 그래서 쿠코홈시스가 지금 굉장히 이 좋아요. 그러니까 쿠코홀딩스가 있고 쿠코홈시스가 있잖아요. 네. 또 오늘 홈시스를 갖고 온 건 홈시스가 렌탈이고 쿠코홀딩스는 이제 쿠쿠전자 밥솥하고 같이 밥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쿠쿠전자도 분석을 해야 돼요. 쿠코홀딩스는. 네, 근데 네. 이제 우리 렌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쿠코홈시스. 홈시스로 보는 거예요. 쿠코홈시스도 지금 네. 그러니까 어쨌든 코웨이랑 쿠코홈시스 중에 쿠코홈시스가 저는 조금 더 코웨이를 지표로 보면서 쿠코홈시스를 공략하는 게 낫지 않나. 공략하는 쿠코홈시스가 이유는 2년을 예, 그거 그 기술적인 부분으로 미국 시장을 이제 초기니까 뚫을 수 있는 거에다가 그 스토리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2년 동안 기다가 이제 머리를 들었다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좀 탄력 관성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루 9%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오를 지금 이 개연성이 있어요, 지금. 홈시스가. 자,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쿠코홈시스까지인데, 네. 만약에 이러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LG전자가 대기업이라고 뛰어들고, 뭐, 데이터에 대한 문제는 뭐, 중견기업이 제시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LG전자도 뛰어들었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우리 보시면 아시죠? 세탁기 갖고 둘이 난리 건조했고, 막 싸우고, 난리 치고, 뭐, 부품을 막, 박람회에서 막 빼고, 뭐, 막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그 있죠. 스타일러. 스타일러도 이제, 베끼고. LG가 나오니까 삼성이 또 나오고, 네. 막, 그러고 있는데 LG가 이 정수기 렌탈 잘 된다고 하는데 삼성이 가만히 있겠냐고. 삼성은 뭐 내놓냐. 비스포크가 잘 됐잖아요. 그랬더니 LG가 그거 뭐 내놨죠. 갤러리인가? 그랬더니 또 이제 정수기가 이제 잘 되니까 삼성이 비스포크 정수기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이 중견기업이 먹고 있는 시장에서 대기업이 들어오면 또 위기잖아요. 우리 제습기 시장도 위닉스가 잘 나가다가 잘 된다니까 LG 삼성이 치고 들어오니까 위닉스가 점유율이 빠져버리니까 주가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위협에 너무 머리가 아프다. 그럼 이제 그 뒷부분, 뒷단을 생각해요. 뒷단. 밑단. 밑단의 밸류체인상 하단에 있는 필터 만드는 회사.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 그러니까 우리 그거 나왔잖아요. 화장품에서 얘기했잖아요.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무슨 중국 브랜드 경쟁 너무 머리 아프다. 근데 그 뒤에 코스맥스가 혼자 그걸 다 공급하고 있다. 차라리 코스맥스를 하자. 그거랑 똑같은 게 그럼 한도크린텍을 하자, 요거. 한도크린텍이. 뭐 정연해요. 아 근데 한도크린텍은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지금 빠져서 지금 얘기를 드린 건데 코웨이, 쿠코홈시스, LG전자, SK매직 지금 1위, 4위 경쟁 치열하게 하고 있는 이 업체들이 다 한도크린텍의 필터를. 정수 필터를. 그러니까 코디 시스템을 쓰던, 코디 시스템을 쓰던, 아니면 미국인처럼 코디가 싫어서 방문하는 게 싫어서 자체적으로 필터를 갈던, 어쨌든 필터는 갈아야 된다. 이 필터,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필터를 갈아야 된다. 필터 독점 회사입니까? 아니면 뭐 하셨죠? 필터를, 필터 독점 회사예요? 아니, 방금 뭐가 죄송하셨죠? 아니, 제가 목소리 신소리 같습니다. 물 한 잔 한 잔 드시고요. 한도크린텍이 52%니까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좀 빠졌거든요. 계속 갔으면은 좀 가져오면 그랬는데 고점 대비 25,900원 갔던 게 지금 18,550원이에요. 왜 이건 왜 빠진 거예요? 지금. 최근에는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또 그거예요. 자 이게 이 월봉에서는 이제 살아 있기 때문에 주봉으로 와 보면 너무 부담스러운 RSI가 막 과열권에 심하게 들어 있었는데 밑으로 빠져가지고 그 나왔어요. 그 제가 말씀드린 이 연인 관계가 식은 지금 시점이어가지고 식었을 때 공략을 해야 돼요. 치고 빠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뭐 어장관리라고 표현했지만 이거 종목을 어장관리를 하다가 종목을 그냥 이성이라고 생각해서 내 이성을 어장관리를 하다가 한도크린텍은 이제 막 남한테 가버린 거예요 이미 사실. 남한테 가버렸었는데 이제 어장관리는 하고 있었죠. 지금 딱 식었어요 지금. 식어가지고 딱 타이밍 왔어. 한번 공략해볼 타이밍. 이때 한번 대시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 그렇군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코웨이, 쿠코홈시스, 뭐 LG전자 이제 삼성전자도 들어올 거고 청호나이스도 아까 임영웅 씨로 예전에 2위의 명성을 지금 올리려고 SK매직이 그때 뒤졌던 거를 드라이브 걸고 있다고 했죠. 그럼 렌탈 시장은 엄청나게 치열해지고 단가가 인하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네. 매달 들어가는 비용, 코디 비용을 깎아주겠다 이런 업체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점유율을 넓히려고. 네. 아 그러면 난 너무 이게 머리가 아프다. 그럼 차라리 필터 공급하는 업체로 가자. 네. 그러면 요거를 해볼 수도 있죠. 네. 실적 어때요? 그 뭐 또 하나 있긴 한데 여기 준비는 안 했는데 뭐 SPG라는 것도 있긴 해요. 한도크린텍 실적도 그래서 그만큼 좋아요? 네, 좋죠. 왜냐하면 코웨이랑 쿠쿠홈시스랑 모두 외국에서 이 물건이 잘 팔려서 실적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주가 역시 최고가를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부품을 제공하는 이 회사의 실적도 거기에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지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전체 그 계정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렌탈 업계 자체 파이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늘어나고 있죠. 지금 그냥 2018년부터 매년 매출액과 매년 영업이익 계속 증가하고 2021년도에 증권사가 컨센서스라고 평균을 내놓은 게
2018년 영업이익이 49억인데 지금 2021년 예상치가 121억을 내놨거든요, 지금. 예, 예. 지금 두 배 이상이 늘어나는 걸로 나와요. 제가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최대치 17%가 나오고 실적이. 근데 이게 실적도 실적인데 왜 주가가 떨어졌나 봤더니 단기 고점이 1:1 무상증자 결정하면서 그 뒤로 좀 수급이 그야말로 좀 꼬이면서 4월 26일을 고점으로 지금 18,000원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네. 요런 이벤트 있을 때밖에 공략할 타이밍, 이거 뭔가 이벤트가 발생해서 오히려 공략할 타이밍 뭔가 이벤트가 발생해서 흔들림이 나왔을 때 주주들이 갈팡질팡할 때 그냥 나는 실적 보고 간다 하는 사람은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 나는 갈팡질팡하는 거 싫고 미리 이미 밑에서 어느 정도 먹었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좀 더 봐도 되는 거고 좀 타이밍을 봐도 되는 거고 근데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균열이 있을 때가 기회죠. 안 그러면 아무 노이즈가 없으면 계속 가요 그냥. 이젠 좀 싸 보인다. 계속 가면 아예 그분은 놓아드려야 되는 거죠. 그분은. 그분은 제가 대시라지만 놓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상증자 왜 했을까요? 그냥 요즘에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주가 잘 나가고 이럴 때. 아, 이때 현금 좀 확보해놓자? 이게 되게 많이 있었어요. 게임 업체도 그러고. 잘 나갈 때가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잘 보일 기회이기도 하고. 예. 네. 그런 거죠. 유상증자보단 좋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도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그렇죠. 하나 예. 시스템이라던가, 예. 뭐, 요즘... 예를 들어, CS윈드라던가, 이제 앞으로의 사업이 더 잘 돼서. 그걸 가지고. 그쵸. 뭔가 그걸 또 설비에 투자해서 먼 하면... 미래를 본다면 더 좋은 거예요. 막 돈이 없어가지고 밑바닥에서 분명히... 사업이 휘청거리고 있는데 유상증자 해가지고 그런 애들 빼고 그런 건 좋은 유상증자인데.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냥 뭐 무상증자 하면 한 주 더 받는 거니까 나쁘게 생각할 주주는 없죠. 알겠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흔들려서 주가가 빠졌다면은 기회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쿠쿠홈시스가 저는 코웨이보다 공략해 볼 수 있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한도크린텍. 예. 그렇게 순서대로예요? 선호하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제 선호를 네, 굳이 그때 받으실 선호죠. 필요는 없는데 네. 일단 선호. 저는 예, 쿠쿠홈시스가 좀 더 마음에 가고요. 한도크린텍은 좀 빠지긴 했어도 지금 밑에서 많이 올라갔는데 쿠쿠홈시스는 그 9% 오른 거 하루예요, 하루. 보시면은 2년 동안 기었어요, 주가가. 주가를 2년 동안 기어가지고 네. 그런 2년 동안 긴 거는 그 울분이 더 터져요. 그러니까 그 울분이 터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근거 없이 네. 웃기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2년 동안 그 눌려있던 매물이 네. 그게 만약에 세력이 2년 동안 관리를 해서 매물을 만약에 물량을 매집을 한 거라면은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터지는 게 더 높이 터져버려요. 네. 한독 아, 오래 모았으니까요. 말씀이시죠. 네. 저것도 쿠쿠홈시스도 저렇게 많이 긴 게 안 움직일 것 같은데 한번 저렇게 한 달 오르잖아요. 보통 두세 달 연속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게 19년도의 그림처럼 될 가능성이 저는 보여요. 쿠쿠홈시스가. 그래서 쿠쿠홀딩스보다는 쿠쿠홈시스가 조금 더 지금 렌탈업계에 순도 높게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탐탁지 않다 하시면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드리는 대로 내일 21일이죠. 지금 일단 오늘은 저기 자금을 사용하지 마세요. 내일 개장 전까지. 아, 쿠쿠홈시스요? 내일은 FNF를 할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저는 사실 지금 FNF를 너무 좋게 보고 있어서 지금 내일 분할 상장이 엄청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뭐 이렇게 예고로 잠깐 얘기 드린 건데 가지고 계신 분은 어차피 분할해서 두 개를 갖게 될 거예요. FNF 홀딩스와 FNF를 가칭. 그러니까 그 FNF가 아마 한글로 뭐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선택을 하셔야겠죠. 어떤 걸 팔 건가. 근데 새로 그 접근하시는 분들은 약간 신규 상장 회사처럼 그렇게 접근하는 느낌으로 내일 대응을 하면 되는데 일단 그래서 일단 그거를 안 해보기에는 좀 아까운 것 같아가지고 예, 좀 일단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렌탈업계 관심 있으신 분은 쿠쿠홈시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 쿠쿠홈시스 한도 크린텍보다 쿠쿠홈시스를 더 선호한다 쿠쿠홈시스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고 그다음 아, 코에는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 뭐 이런 답답한 것도 가니까 요즘에 이런 게 좋아요. 또 뭐 시간이 좀 있나 경동나비엔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경동나비엔 코웨이 같이 이렇게 무거운데 안 갈 것 같은 애들이 해외 실적이 엄청 좋아요. 경동나비엔도 지금 겨울철에만 갈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만 겨울철이 지금 12월이지 네. 다른 데는 겨울철이 다른 네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지구가 반대편에 있는 나라는 네. 계절이 반대잖아요. 알겠습니다. 경동나비엔이 사계절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인다. 가전 중에 중견가전이 움직인다. 중견가전. 우리가 위니아 딤체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위니아 딤체 놓쳤지만 쿠쿠홈시스나 경동나비엔 같은 이런 것도 노려보셔야겠죠. 위니아 딤체 저희는 챙겼습니다. 네, 뭐 다른 분들이 네, 다른 코너를 김치를 좋아하시는 했습니다. 김치 매니아께서 챙겨주시니까 네, 저는 비대 매니아여가지고 비대를 비대 챙겨드렸습니다. 제가 그 무상증자를 왜 했을까요? 라고 여쭤보면서 이 기회에 현금을 좀 확보해놓자라고 했는데
그 기업이 현금을 확보해 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유동 주식수를 확대한다라는 차원으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 소장님의 최선호주는 쿡홈시스 그리고 한도크린텍 중견 비대회사에 주목해보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